조울증, 신경쇠약, 불면증은 현대인들에게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있는 고질병인데요. 먼저 조울증의 증세로는 충동구매가 있습니다. 가까운 이가 갑자기 물건을 많이 산다면 의심해보세요. 다른 증상으로는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는 건데요. 나랑 싸러 갈 사람 자신 없음 말고. 와 진짜 과도하다. 끝방송촌 묶읍시다. 도전. 하나. 신경쇠약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건강 염려증이 있죠. 요즘 아무래도 계속 속이 쓰리는 게 위궤양인 것 같아. 그거라도 줘봐. 아, 너는 위가 없어도 안 죽어. 단지 못 먹을 뿐이지. 신부가 네 건 뽑아야 죽는다며 너. 아, 그니까 죽어라. 어, 꾸준한 화제였는데 새삼스레. 새삼스레. 누가 들으면 나만 이상한 놈이네. 나만 속 좁은 놈이야. 나 같은 건 그냥 죽어라. 살 가치도 없다. 왜 아주 걔한테 가서 얘기를 하지 그래? 가서 겉보고서 나 죽이라고. 죽어봤다는 놈이라고. 울겠다 아주. 관심이 참고 있었네.